제도와 교육 정책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 운영합니다. 교육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 내후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요 과목의 학습량이 대폭 줄어든다. 1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고등학교 문과, 이과의 구분도 사라진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작됐다. 중학교 6학기 중 한 학기는 시험을 보지 않으며 학생 참여 학습이 강화된다. 시험을 안 보게 되면요. 너무 낙해질 것 같아요. 공부를 빡세게 할 기간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실력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선생님,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아요? 이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입시 제도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학교 생활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학 입시의 필수 요건이 되면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다. 좀 화는 나요, 입시 제도가. 좀 우리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사자인 아이들이 제일 힘들 걸 생각을 해요. 그동안 중요시되어 왔던 논술과 수능 등의 평가는 그 영향력이 날로 축소되고 있다. 논술이라든지 수능 같은 시험들로만 뽑지 않겠다. 지난 6월에는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부터 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 뽑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기존의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의 대변혁기. 대학 입시에서 정시가 아닌 수시의 비중이 날로 커진다는 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학교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나라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이게 기대에다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것 같은 교육 정책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백년을 내다본 정책인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예,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요. 네. 자살률은 가장 높다는 통계가 저희를 더 슬프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한 리얼 교육 토크쇼. KBS 교육희망 프로젝트 1부 배움은 놀이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와. KBS.